나 밥 먹으러 갔었잖아 며칠 전에. 한국에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떡볶이집이래. 근데 나는 이렇게 있잖아, 반찬이건 먹은 입맛이 약간 시골 맛이라서 아 벅벅벅 먹어야 되는데 전화 조금 전화 조금 전화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거 킹받아 하거든? 근데 전화 조금 전화 조금 맛있긴 하던데 좀 킹받더라. 그리고 내가 좀 촌스러워 보였는지 옆에 있는 손수건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일부러 내가 무릎 위에 안 했어. 내 옷이 검은색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굳이 그냥 안 했어. 무릎 위에 덮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. 뭐지? 시골지 같았나? 그 전본대에서 있잖아, 서언니랑 같이 점을 봤거든? 서언니는 서울지고 나는 시골지래. 아 기분이 그지 같은 거야. 아니 사람들이 항상 나한테 촌년 같다, 촌스럽 사투리 써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하지. 서언니는 서울지고 내가 시골지래. 나 진짜 있잖아 얘들아, 나 또 욕먹었거든? 서언니 생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찍는다고. 어 뭐야 왜 이렇게 찍어. 전부 다들 막 이렇게 다들 이렇게 찍었어. 다들 이렇게 라떼는 진짜 가로로 다들 가로로 찍었었거든 막 이렇게. 근데 요새는 이렇게 찍는 다음에 약간 각도 이렇게 해서 찍더라.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 두 개는 여기에 하고 한 손가락은 여기 또 한 손가락은 여기 이렇게 보이게. 인싸들만 하는 손이야, 인싸들만 사진 찍는 손. 새끼손가락은 진짜 단련시켜야 돼. 그 서원님만 생일이 아니었어. 서원님만 생일이 아니었어. 그래서 그 또 친구 있는데 둘 같이 생일이었어. 서원이랑 나랑 화장실을 갔어. 서원이는 볼일 보고 그 세면대에서 거울 보고 있었고 나는 이제 언니 볼일 봤으니까 나도 그 다음에 볼일 보고 있는데 문이 고장났던 거야 문이. 그래서 어떤 남자가 문을 뻥 여는 거야. 나 볼일 보고 있는데 쓰발라매. 잘생겼었어?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잘생겼으면 책임지라 해야 되는데 서언니가 바로 책임지라 했어. 서언니는 거울 보고 있어서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나는 이렇게 볼일 보고 있다가 눈만 어쳐서 아 이렇게 했는데 서언니도 같이 아 진짜 마치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고함 지르는 거 알지?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서언니가 완전 대장부처럼 나 데리고 가가지고 누구야 도아야? 얘야? 얘야? 그렇게까지 해주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.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서언니가 다 말하는 거야. 아니 우리 도아가 볼일 보고 있는데. 그래서 내가 막 어? 그래서 보셨죠? 이렇게 하니까 어? 뭘? 어? 에? 서언니가 아니 우리 도아 책임지셔야죠 그러면.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들은 거야. 도아 거 봤냐고, 도아 엉덩이 봤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그렇게 사람들 다 웃고 그랬는데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갔었던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더라? 아니 남자 화장실은 그 변기가 앉는 좌변기가 아니라 그 쉬하는 그게 있어야 남자 화장실인데 그게 없는 거야. 그리고 문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못 봤어.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거긴 남자 화장실인데? 이렇게 말하니까 서언니가 막 어쨌든요 보셨잖아요 어쨌든요. 결국 나는 거기 그 자리에서 온 동네방네 엉덩이 보여준 사람 플러스 남자 화장실 들어간 사람. 아니 소변기가 없었어. 그래서 헷갈렸던 거야. 그래서 궁뎅이 보여줬다니까 내 빵댕이. 새끼 전화 좋았겠지? 깜짝 놀랐겠지? 내 빵댕이 보고.